안녕하십니까. 김영성입니다. 오늘은 인류 건강과 과학기술 실력평가입니다. 앞단은 배우신 거 다들 잘 생각하시고 미리 문제를 풀었으리라 믿겠습니다. 1번 보면요. 전통 육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생명공학적이 유전하고 그 다음에 세포융합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통 육종은 인공교배, 그 다음에 우성과 열성을 고려한 선택적 교배,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농작물을 선택적으로 골라 파종, 모두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2번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어 1번은 전통적 육종입니다. 2번을 보시면은 유용한 유전자를 주입해서 얻는 육종에 의해요. 이 경우는 유전자 재조합이라든지 세포 융합 기술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황금쌀을 들 수가 있죠. 여기서 유전자를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금쌀이고요. 무추 보이시죠? 무추는 세포융합입니다.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교배가 불가능한 두 식물종이 세포를 융합하여 만드는 육종 방법, 세포융합이라 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세포융합기술이고 바로 우리 그 전통적 육종이 아닌 생명공학적 육종입니다. 3번 답은 4번입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비료의 종류에 대한 다음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유기질, 무기질 있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어분탭이 됩니다. 3번, 칠레초성 나무째, 무기질 비료입니다. 4번 보시면은, 황산 암모늄, 이거는 무기질이죠? 천연 비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4번에 4번이고요. 천연 비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냥 어분탭이고요. 무기질 같은 것이 칠레초석. 그 다음에, 우리 그 무기질에서, 비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배우셨죠? 바로 뭐냐면요. 질소인칼륨입니다. 질소인칼륨. 암모늄은 황산암모늄은 암모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NH4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황산암모늄이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이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얘가 바로 질소죠. 그래서 질소가 들어간 무기질 비료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과정, 이게 질소 고정입니다. 질소 고정은 좀 더 얘기해드리면은 콩과 식물은 저절로 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거든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하지만 이 질소 고정은 사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기 전까지는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우리가 질소 고정, 번개에 대한 질소 고정이기 때문에 질소를 우리가 얻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질소 비료가 나온 겁니다. 5번 답 2번이고요. 6번, 비료의 3요소, 아까 말씀드렸죠? 인, 칼륨, 질소입니다. 6번 답 3번이네요. 7번, 위생식품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 같습니다. 위생이라 그러면 우리가 안전성이죠. 안정한 포장재, 뭐 의약품, 뭐 쭉쭉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 가장 큰 정의는 우리가 먹을 안전하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기술이다. 정답 3번입니다.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화학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화학비료라는 거는 우리가 질소 고정해서 얻을 수 있는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질소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합성 기술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번 화학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영양분을 직접 이용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든다, 이건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 다음 3번이 정답이에요. 적절한 토양의 산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는 적당히 조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 자, 4번 배설물 벽지 낙엽, 이거 역시 유기질이죠. 8번 답 3번입니다. 9번 뿌리와 줄기 발육을 촉진하고 부족하면 잎이 퇴화하여 뿌리와 줄기가 약해지는 비료 성분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입니다. 이는 거기 나와있죠. 열매결실 부족, 그 다음에 질소 부족하면 생장저하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검정고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알아두시는 게 더 좋고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생산 비용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우수한 유전자 형질만 사용 가능하다,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장점이죠. 단점은 뭐냐면요. 4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 GMO, 유전자 재조합은 사람의 세대가 길다고 했죠. 아직까지는 검증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고요. 유전자 변형식품 중에서 특히 뭐냐면은 2번 우수한 유전자 형질만 사용 가능하다. 이건 좋은데 단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유전자가 다른 식물한테 가면 그 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 잡초한테 가게 되면 잡초가 번성하겠죠. 이런 게 단점이에요. 10번 답 4번이고요. 11번 식품 보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건조, 염장, 발효 다 맞죠. 4번 냉장은 차게 보관하는 거죠. 당류의 절임은 바로 당장입니다. 11번 답 4번입니다. 12번 보시겠습니다. 12번 전통적 육종 방법이 아닌 것. 전통적 육종 방법이 아닌 것은 생명공학적 육종이에요. 유전자나 세포융합기술이라고 했죠. 여기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번, 2번, 4번은 전통적입니다. 돌연변이도 전통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번 생태계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종이 다양해야만 안정해집니다. 1번은 그게 틀렸네요. 2번 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안정하다는데 너무 많은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발생하죠. 적당한 그 우리 앞에서 배우셨듯이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래서 1차 그 생산자죠. 생산자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피라미드형이 가장 안정해요. 얘가 너무 많이 번성하면 얘네들이 멸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안정하다 안됩니다. 2번 3번 먹이그물이 단순한 게 복잡해야겠죠. 13번 답 4번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종 다양성이 유지되어야지 하나가 멸종되더라도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답 4번입니다. 14번 종자 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생물의 다양성 유지하죠. 그 다음에 희귀 종자 복원하죠. 종자를 보존함으로 해가지고 약품 같은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품종 개량에 유전자원 제공.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4번 멸종 위기가 아니더라도 종자를 보존하는 것이 나중에 자원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4번에 4번입니다. 1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체 내에서 이루어진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화학 반응의 예가 순서대로 바르게 묶인 것 그랬네요. 생물체 내에서 효소 촉매 작용에 의해 모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물질을 합성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모가 에너지를 이렇게 나왔죠. 결론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무엇을 합성한다 이거예요. 식물이죠 이건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우리가 뭐와 뭐라고 했죠?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겠죠. 산소하고 물이 반응해서 앞에 개수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산소하고 물, 죄송합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와 물, 여기에 빛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염록체입니다. 염록체, 이건 이제 효소를 우리가 효소라고 할 수가 있죠. 효소. 이게 포도당을 만들죠. 자, 포도당과 뭘 만든다면 산소를 만듭니다. 앞에 개수는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식도 그냥 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 형태로 만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하여 분해되는 화학반응이 일어난다. 이 예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호흡을 들 수가 있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 거는 뭐냐면 동화입니다. 동화라는 거는 고분자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광합성 말고 또 다른 예가 하나 더 있죠.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화입니다. 이화도 두 가지가 있었죠. 호흡 외에 하나가 뭐냐면 소화입니다. 소화. 이 두 가지예요. 이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번 정답 1번입니다. 16번 들어가겠습니다. 영양소가 아닌 것. 영양소라는 건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에너지. 에너지를 내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탄단지라고 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입니다. 여기 정답은 3번 비타민이죠. 비타민은 부영양소입니다. 부영양소는 비타민 빼놓고 물하고 무기염류가 있습니다. 16번 답 3번이고요. 17번 세포를 구성하는 원형질의 성분이고 에너지원으로 그램당 원형질 나왔죠. 세포를 구성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건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약 67%예요. 근데 물은 뭐냐, 그 우리 운반하는 거니까 그 큰 의미 없고, 원형질을 구성하는 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단백질이 바로 4kcal, 그램당 4kcal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백질 말고 탄수화물도 똑같죠. 탄수화물도 이만큼이에요. 하나, 9kcal가 뭐라고 얘기했죠? 9kcal, 그램당 9kcal는 지질입니다. 지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17번 답고 해서 2번입니다. 18번. 부영양소 중 체내 합성되지 않고 부족하면 결핍증. 결핍증 나오면 비타민이죠. 비타민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비타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알아두시면 좋은 거니까. 수용성하고 지용성 있죠. 수용성, 지용성. 물에 녹느냐, 기름에 녹느냐, 이거예요. 수용성은 우리가 비타민 B씨입니다. B1, C 이런 거 들 수가 있죠. 지용성 같은 거는 비타민 A, D, E를 들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들 수 있어요. BC카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C카드. 자, 여기서 B1이 부족하면은 각기병입니다. 다리가 붙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얘예요. 나온다면 얘라고 말씀드렸죠. 비타민C는 괴혈병입니다. 괴혈병. 그래서 비타민 중에서는 얘를, 비타민C를 좀 명심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나머지 지용성은 큰 의미 없습니다. 물론 얘는 뭐 야맹증, 뭐 구루병 이렇게 되는데, 이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비타민C가 있구나. 그리고 부족하면은 결핍증이 걸린다. 비타민은 부족하면 결핍증.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답 2번입니다. 19번 들어가겠습니다. 물, 무기염료, 비타민. 얘네들 부영양소죠? 부영양소라는 건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20번. 물질대사라는 말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입니다. 동화, 이와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대사에는 1번이 바로 틀렸는데요. 에너지 출입이 있습니다. 에너지 출입이 있다. 효소, 옳은 거죠? 그래서 1번입니다. 바로. 2번에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합니다. 3번 호흡은 이화예요. 말이 바뀌었죠? 4번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옳은 거 1번 물질대사에는 에너지 출입이 있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1번 기초대사랑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일대사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활동대사량과 기초대사량이죠. 활동대사량 플러스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은 여성보다 남성이 좀 많죠. 자, 어쨌든 간에 기초대사량이란 말은 뭐냐면은, 저번에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죠. 약간 나쁜 표현으로 따지면은 그냥 뭐 중환자실에 좀 계신 분들 아무것도 움직임 없이 생명 유지만 할 수 있는 거, 이게 기초대사량이에요. 기초대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일단 4번이고요. 1번 이거 답이 지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답은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답지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21번 답 3번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이게 정답입니다. 답이 좀 틀렸습니다. 21번을 3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기초대사량 누구나 같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대사량은 남성이 좀 많습니다. 21번 답 3번. 1번, 2번은 활동대사량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번 다음 그림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공통적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은 세균은 있어요. 세포막도 있고. 근데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세균은 밖이든 아니든 자기 스스로 번식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생명활동합니다. 바이러스는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죠. 물론 핵산은 있습니다만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인체 내, 생명체 내에서 들어올 때만 번식하고 밖에서는 마치 무기질,
무기점처럼, 무기질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균은 핵막이 있다. 기억 맞습니다. 이게 공통적이죠. 공통적.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 대사는 누구만 하냐면은 세균입니다.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와야 돼요. 핵산과 단백질 껍질은 바이러스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이 되고요. 1번. 1번입니다. 기억입니다. 23번.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화시킨 항원 A를 주사하면 A에 대한 면역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이죠. 항원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몸의 방어체계, 그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것 같다고 우리는 항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항체 생성되고요. 대식세포가 잡아먹을 수 있죠. 2번도 됩니다. 3번, 또 하나. 여기 들어온 정보를 기억세포가 그대로 가지고 있죠. 2차 침입할 때는 다량의 항체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A에 의한 항체는 A만 관여합니다. B는 우리가 그 항체로서 소용이 없고 다시 한번 기억세포에 의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항체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23번 답 4번입니다. 23번 답 4번이고요. 24번. 감염성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결핵 콜레라는 세균성의 세균이죠. 세균과 바이러스는 병원체고요. 그 다음에 독감이 건데 4번이 정답이죠. 옳지 않은 거. 감염성은 운동보정 노령하는 비감염성이고 나머지 그 세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감염성입니다. 근데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3번처럼 뭐 독감 천연두는 바이러스성 진화다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뭐만 아시면 되면 감염성과 비감염성의 차이점. 감염성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고 비감염성은 바로 뭐냐면은 운동보정, 노령,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 답 4번입니다. 25번. 세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합니다. 바이러스랑 틀리다고 얘기했죠. 원핵생물체는 세포벽과 세포막이 있고 핵이 없죠. 세균도 핵막이 없습니다. 핵막. 핵막이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DNA가 세포질에 그냥 퍼져 있습니다. 결핵근, 폐렴근 이런 것이 바로 세균이고요.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작다 그랬는데 바이러스가 작습니다. 25번 답은 4번입니다. 26번.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을 고르면 그랬네요. 음식물을 끓여 보관하죠. 냉장 보관되죠. 냉동 건조됩니다. 3번 보실까요?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 저장도 좋긴 좋은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산소 없이 번성하는 세균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혐기성 세균이라 그러는데 무산소 호흡하는 세균에 의해 가지고 부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리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밀봉, 공기 통하지 않게 완전 뭐냐면은 진공상태 보관도 합니다만 그렇게 보관해도 오랫동안 보관하려면은 그 안에 혐기성 세균, 즉 무산소 호흡하는 세균이 없어야 됩니다. 26번 답 3번입니다. 27번. 병원체를 약화시키거나 죽인 채로 체내에 미리 주사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걸 갖다 백신이라 그러죠. 2번입니다. 28번. 특이적 면역, 후천적 면역입니다. 우리가 선천적 면역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피부라든지 점막이라든지 기관지. 이게 바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죠. 후천적은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분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거죠.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29번. 물의 정수 과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약분 투입실 산화제 응집제, 예, 그 투입해가지고 미세 물질을 응집시키죠. 2번 침전지 응집물이 가라앉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여과지는 처음에 침전물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예, 29번 다 3번입니다. 30번. 염소소독이죠. 염소소독은 잔류효과입니다.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집에 수돗물에서 가끔 염소 냄새가 나죠. 소독약 같은 냄새. 잔류효과가 길고 그 다음에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물에서 소독약 냄새 나죠. 2번이 틀렸습니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오존과 자외선입니다. 31번. 비누 분자 중에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분이 친유성기입니다.
친유성기. 우리가 그림을 대충 그리면요. 비누라든지 세제는 죄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거죠. 이쪽에 바로 뭐냐면 이온이죠, 이온. 근데 여기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모형만 보시면 돼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유성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을 갖다가 친수성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비누 같은 것이 기름하고 물을 섞여야 합니다. 물론 이런 걸 다른 말도 계면 활성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CH 탄소 수소가 친유성기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요. 4번 기름때를 둘러싼다. 4번이 정답입니다. 물과 친하다는 친수성기죠. 32번 합성의약품이라는 건 합성적으로 만든 거죠. 1, 2, 3은 자연이죠. 천연의약품입니다. 4번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버드나무 껍질이라고 했죠. 버드나무 껍질의 살리실린산을 가지고 만듭니다. 자, 32번에 4번입니다. 33번 신약 개발에 관한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아래 내용 중에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 그랬네요. 의학적으로 효과가 좋은 성분을 천연물에서 추출해내야겠죠. 그리고 그 성분을 분석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의약품의 구조를 변형. 니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약품 성분을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맞게 좀 개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구조를 변형, 신약을 만든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과 구조를 밝혀내서 신약을 만든다. 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33번 답 2번입니다. 34번 천연과 합성 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풀겠습니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 항암효과 있고요. 페니실린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양귀미는 진통제 몰핀 맞고요. 4번이 틀렸죠. 천연의약품은 자연상태에서 얻습니다. 대량 생산하기 힘듭니다. 34번에 4번입니다. 35번 광섬유를 이용하여 장기 내부를 직접 관찰하는 것이 바로 내시경이죠. 1번입니다. 그리고 3번의 CT는 X선입니다. X선 촬영기예요. CT는 X선을 돌려가면서 찍는 거예요. 35번 답 1번입니다. 자, 36번 보시겠습니다. 첨단 영상 진단 장치를 사용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겠네요. X선 맞죠? 초음파는 음파를 이용한 겁니다. CT 틀렸네요. CT X선입니다. 3번이 틀렸죠? 양전단은 우리가 PET입니다. 37번 혈액검사 자료에 대한 해석은 옳은 것 그랬네요. 1번 적혈구수가 과다하면 적으면 빈혈이죠. 2번 혈소판이 부족하면 혈액응고가 잘 안됩니다. 3번이 정답이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고지혈증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37번 답 3번입니다. 38번 혈압계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지만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쪽 여기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최저압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내려올 때 여기 이쪽이 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혈압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저혈압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120이죠. 여기는 80이네요. 정답 4번입니다. 39번 보시겠습니다. 악성종양 암이죠. 성장속도가 악성종양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거예요. 1번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느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히 증식하죠. 생명에 대한 위험도 높습니다. 수술로 제거해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4번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전이되기 한다. 4번이 정답이죠. 이 전이되는 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9번에 4번이고요. 40번 암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외선 피부암 일으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 특히 위에 헬리코박터 세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2번도 암의 발생 원인이에요. 4번,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맞죠? 근데 3번 보시겠습니다. 환경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게 유전적이라는데, 유전적은 거의 15%뿐이 안 되고요. 환경이 가장 많이 작용합니다. 환경적 요인. 특히 술, 담배, 건강, 습관 이런 것들이에요. 40번에 3번입니다. 41번
암의 일반적 치료 방법이 아닌 것, 치료법이 아닌 것 그랬죠? 생명공학증과 일반적이 있죠. 생명공학증은 1번 단일클로랑제 생명공학증입니다. 답이 1번이고 또 하나 이용하는 게 있죠. 엽산입니다. 엽산을 이용하죠. 41번 답 1번입니다. 42번 정상세포의 손실 없이 암세포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랬죠. 이게 두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은 엽산하고 단일클론입니다. 즉 생명공학적 치료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적 치료는요.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항암, 우리 그 약을 먹죠. 방사선 치료하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은 암세포 외에 정상세포까지 파괴되죠. 정상세포도 많이 파괴됩니다. 파괴. 그러다 보니까 뭐 머리도 빠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생명공학적은요. 선택적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암만 따라가요, 암. 그러니까 암세포만 죽인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암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전이되는 것도 전이되는 건데 얘는 양분만 공급되면 무한히 번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분이 없으면요. 혈관에 지가 혈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양분을 뺏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암세포만 제거할 수 있는 거, 정상세포의 손실 없이 두 가지입니다. 생명공학적, 단일클론 항체 이용법과 엽산치료법이 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 나오면은 그냥 암에 대해서만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단어는 나올 수 있는 게 뻔해요. 암에서 나오는 건 암의 특징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단어 에너지와 문명 남았네요.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더 힘드실 텐데 조금 더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